안 되겠다고 해. 장순 씨 나가라 하더라고. 아. 21이라고 적혀놨거든요. 짤렸구나. 예. 꼬르스 러블 깨니까. 아니 근데 정말 일을 안 해보신 게 예. 대부분 탈북민들이 잘리지는 않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방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최다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너무 밝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밝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해맑으셔가지고. 네. 언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또 본인 소개하라고. 아유 하셔야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다인TV 최다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음악방송과 사람찾기, 가족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최다인TV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아, 몰랐습니다. 예. 우리 시작도 전이지만 우리 방울TV 구독자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 2011년도에 왔어요. 지금 횟수로 한 11년 차 되나? 아, 그렇네요. 그러면 뭐 다 적응하고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적응해도 끝이 없는 게 한국 사회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고향이 어디세요? 아, 북한은 함경북도 무산군. 아, 함경북도 무산. 네. 제가 또 무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걸쳐서 왔거든요. 아, 예. 그랬어요? 잘 알진 못하지만 걸쳐서 그래도 왔습니다. 두만강을 통해서. 어디서 살았게요? 저요? 저는 함경남도 북청. 예, 네, 아~ 북청에서 살다가 넘어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한국으로 오게 되셨어요? 아, 나는 한국으로 오자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처음 탈북한 지는 오라거든요. 98년도에 탈북했는데, 그때 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쵸.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친척 오빠가 계시니까, 그 오빠한테 가서 뭘 좀 가져다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탈북한 게, 그냥 잡혀서 발레서 산동 고라네 갔다가 거기서 한 13년 동안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지. 그랬구나. 대한민국으로 온 거는 또 우리가 좀 사실 말해서 북한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좀 나빴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올려고 국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 오면 좋다는 바람에. 좋다는 바람에. 예. 한국에 오니까 좋다는 바람에 왔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유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일한 것만큼 벌어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노래에도 제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은 뭐 선전대나 이런 데 좀 있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무산강산 예술선전대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무산강산 예술선전대면 무산강산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지요. 그리고 네. 선전대 기량도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 높았어요, 기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쨍글쨍글 잘 웃으면서 예술적인 뭔가가 좀, 아, 좀 있다 했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어떤 그렇죠.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 일이 식당에서 서빙이에요. 식당에서 서빙인데 그 칼국수집에서 했는데 제가 일이란 거 못 해봤잖아요. 북한에 네. 있을 때부터. 그렇죠. 노래만 부르고 띵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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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중국에서 13년 네. 있어도 일할 줄 모르니까 중국 신랑이 일을 안 시킨 거지 저를. 그러니까 일도 많이 못 했어요. 중국에서 일 안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는 네. 저는 일할 줄 모르니까 식당이 중국 신랑이 대륙 다닐래야 일을 못하니까 기생충이나 같으니까 일을 네. 안 시켰죠. 그래서 예. 저는 중국에서 그 미싱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좀 다니고 그 생활비 푼돈으로 쓰느라고 내 자체 돈을 쓰느라고 예. 그걸 조금 좀 다니다가 한국 왔거든요. 그래 예. 한국 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 있지 그렇죠. 나쁜도 없고 그렇죠. 뿌리도 없고 하니까 예. 사실 말해서 제일 처음에 이거 이때까지 내가 어디서 내가 말을 못 해봤지만 그렇죠. 해도 제일 처음에 하나원 졸업하고 국정원 갔다가 하나원 졸업하고 집을 탁 들어간 순간 집도 쬐끄만 집을 받았어요. 11평짜리 집을 받았는데 국정원 독감방 같으라 하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아야 되는데 밥솥을 하나원에서 밥솥을 줬는데 주죠. 예. 쌀이 없으니 밥을 못해 먹고 도미가 나한테
그걸 라면을 줬어요. 네. 라면을 줬는데 오자마자 가스 연결도 못 시키고 라면 끓여 먹을 솥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못 대먹는 그런 날 그랬었거든요. 그래 한 이틀인가 굶었어요. 굶었고 그다음에 너무 배고파서 그 라면 생 라면을 씹어 먹었거든. 예, 예. 씹어 먹다가 한 이틀 시간 도미가 다시 왔는데 도미가 밥 먹었나 하더라고. 아직 못 먹었다가는 왜 못 먹었나 하더라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내가 못 먹었다가 도미가 너무 어이없었대가 돼. 그래서 나가서 밥 먹자서 나가 밥 먹고 왔는데 목사님이 예. 우리 포항에 내가 포항에 살았는데 포항 주천양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지. 오셔서 내가 사는 게 너무 한심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하나는 좀 이불 막 갖다 놓고 옷 하나 온 가방 턱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다음에 가스도 연결을 시켜주고 뭐 다 해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살게 됐지요. 처음에 그래, 금방 나왔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벌어야 살겠다. 그때 당시는 수급비도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 다음 달 돼야 수급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식당 가서 일을 했어요. 식당 갈국수 집에 갔는데 그 갈국수 집이 지금은 그 그릇을 안 쓰더라고요. 이런 철을 쓰던데 그때 당시는 이런 배뚜리 같은 거. 배뚜리라고 해야 되면 이게 한국에서 삶을 한국에서 삶은 뚝배기. 그렇죠. 예. 북한에서 배뚜리라거든요. 배뚜리. 거기다가 갈국수 담아 주는데 예. 그 집은 식탁이 많고 식당은 좁으니까 그 길에 이거 밀차를 끌고 못 다니는 거지. 사람 힘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한 20일 하고 나니까 이게 발목이 손목이 이게 아파가지고 덜덜덜덜덜 떠는 거지. 예, 예. 그래서 하루에 그릇 몇 개 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되겠다고 향순 씨 나가라 하더라고. 20일이라고 쫓겨났거든요. 잘렸구나. 예. 그릇을 너무 깨니까. 아니 근데 정말 일을 안 해보신 게 예. 대부분 탈북민들이 잘리지는 않거든요. 예. 일을 많이 하고 악이 있고 깡이 있어가지고 잘리지는 않는데 정말 맴맴 노래만 부르셨다는 게 그 식당 일을 하다가 잘렸대가지고 아 여기서 확인되네요. 네. 난 일을 하겠다는데 그릇을 너무 깨니까 할 수 없지. 사장님이 나가라. 나가라고. 가라고 집에 가라. 내 돈 주겠어. 집에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왔지요. 예. 그다음부터 일할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좀 어떻게 일자리 못 잡겠는가 하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일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다음에 아는 분께서 그러더라고. 너 북한에 있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데 노래만 불렀는데 그럼 노래 부르는데 다니지 않을래요? 하더라고. 예예. 예. 그래서 노래 부른데 갔어요. 예, 예. 갔더니, 얼마나 텃세가 센지. 또 노래 부르는 데는 어떤데요? 예술단인가요? 예술단이에요. 이게 한국에, 뭐 북한 예술단들이 갔는데, 북한 예술단들이 갔는데, 텃세가 세더라고. 그때 당시만 제가 46살인데, 나이 많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도로 쫓겨 내려왔어요. 또 쫓겨 내려왔어요. 어떡해. 속상해. 노래를 하려면, 그래서 자신 있는데, 나이 많다니까 어쩌지 예, 못하죠? 예. 그래서 또 쫓겨 내려왔어요. 또 쫓겨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느 날인가 데리고, 예. 그, 대구에요. 예. 대구 탈북민교회에서 성인의 밤 하니까 거기서 좀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찬송가를. 그래가 노래 불렀어요. 노래 부르면 북한 노래 하나 더 불렀어요. 예. 하나님 노래는 탕자의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부르고 예. 그 다음에 북한 노래는 바다의 노래를 불렀어요. 예. 불렀는데 거기 마침 대구 예술단에서 예. 공연하러 왔다. 내 노래 부른 거고 와 이제 스카웃되었구나. 뭐. 그래 그다음부터 예. 계속 여기서 한국에 와서 계속 예술단 생활을 했지요. 아니 근데 처음에 식당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술단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나오고 되게 처음에 정착할 때는 되게 어려움이 엄청 어려움 많았네요. 살기도 네. 힘들고. 근데 그래도 성격이 되게 밝으시니까 주저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좋은 목사님도 또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주고 해서 어쨌든 그러면 예술단에 들어갔네요. 다시 들어갔지요. 그래. 다른 예술단인 거죠. 다른 예술단이죠. 네. 거기는 지방 예술단이거든요.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좀 생활을 하다가 거기 살다가 그다음 다시 내가 이 인천 쪽으로 이사 왔어요. 예. 인천 쪽으로 이사 하면 우리 소개사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헤어졌던 동생들 다 찾고 나니까 예. 이렇게 얼굴도 밝아지고 항상 히히하하
그러니까 예 너무 밝아 말랐죠 보는데 너무 얼굴이 밝으셔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 참았다가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축하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하나원에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아까처럼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너무 좋았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